이어서 이제 드디어 세계사예요. 드디어 세계사인데, 한번 일단은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근데 여기 3번 문제를 보면요, 일본 얘기가 또 나오죠. 일본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세계사 교과서에도 일본 얘기가 나오고, 동아시아에서도 중국 얘기하고 일본 얘기는 빼놓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 나일강에서 문명이 일어나죠. 나일강 이집트 문명, 스핑크스가 그려진 100파운드 지폐.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뭐 정답 1번이죠. 피라미드가 나오죠. 네, 그리고 이 모헨조다로 유적은 그 인더스강, 갑골 문자는 중국 황하 문명,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 올림피아 제전 개최는 그 유럽의 그 그리스 쪽이에요. 그리스 쪽 문명. 자, 그리고 이제 가 왕조에서 볼수 있는 모습. 자, 마이동풍, 당나라 시인 200. 200이 현종 때 토벌과의 전투에서 활약했던 장군들. 그런 얘기였고. 그리고 개관사정. 사람은 죽은 뒤에야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 두보가 그 상심에 빠진 청년들을 위로하는 시. 장부 개관사시정.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 당나라 이 시기 때 당삼체가 이제 유행을 하죠. 고려만국전도는, 네, 아마 명나라 때일 거야. 그 다음에, 일본 가나 문자를 쓰인 겐지 이야기. 3번의 정답은, 이제, 4번. 견당사 파견이 중지가 돼요. 이때부터, 우리도 이제 문자 쓸수 있다, 뭐 이런 거. 당나라에 견학하는 사실. 4번. 자료에 나타난 상황이 끼친 영향. 자,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은 훈족의 침입을 피해 판로니아에서 라인강을 건너 아키타니아로 갔고, 거기서 약탈한 다음에 호누리우스 왕자한테 군사적 지원을 제안하면서 땅을 요구해. 약탈하면서 군사적 지원을 해달라는. 그래서 다른 게르만족들도 이동을 했고, 결국 이제 반달족은 이때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로 가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 결국 이제 특히 이때 그 게르만족이 서로마 쪽에 유입이 좀 심각했다 그래요. 서로마 쪽을 좀 심각하게 들어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서로마가 망했잖아요. 15번. 이집트를 로마의 일개 속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키움 해전의 영광을 길이 남기기 위해서 니코폴리스 5년마다 기념축제를 열도록 했다. 자, 근데요, 그 로마 제국의 그 속주 시스템을 보면요, 원로원 속주가 있고 황제 속주가 있어요. 근데 이집트는요, 로마의 일개 속주 정도가 아니고 황제 개인 영지예요. 황제의 개인 영지를 이집트로 해놔요. 정답 5번.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아티움 해전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6번. 맥카트니 사절단의 눈에 비친 중국이죠. 청나라 건륭제의 모습. 베이징 서직문. 그래서 6번. 이때 공인까지 설치된 광저우에. 정화함대는 명나라 시대죠. 마르코폴로는 원나라 때고. 그리고 그 가왕 이제 영국이 이때 그 맥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이때 서양 선박이 내항할 수 있는 곳을 광저우로 제한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제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침략한 이후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상황.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확대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스페인 출신. 그래서 뭐냐? 궁전 축조. 이거는 독일 프로이센. 플라시전 투승인은 영국이고요. 그 루이 14세는 프랑스 태양왕, 펠리페 2세, 스페인 황제죠. 표트르 대제, 러시아 황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BC 210년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진시황인데요. 진시황인데, 만리장성 축조가 정답이죠. 넘어갈게요. 9번. 나 아소카는 이렇게 말한다. 5년에 한 번씩은 관할 구역을 돌아봐야 한다. 다르마. 인도 전통 사상에서 나타나는, 합쳐진 개념. 그래서, 아소카 왕, 마우리아 왕조. 그리고, 이때 개인의 탈을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 소승 불교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10번. 가에 대해서. 베트남 유신의 월남 만국사로 편찬이 됐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프랑스의 지배에 맞섰죠. 근데 와하브 운동. 이거는 아라비아. 이건 아라비아 운동이고, 메이지 유신, 이거 일본이고, 세포의 항쟁, 이거 인도고, 탄지마트, 이건 터키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맞죠? 그리고 11번. 자,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이 3개국 황제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풍자한 거. 가는 프로이센의 재상, 독일 제2제국 통일을 이끌어낸 비스마르크. 그 비스마르크라는 그빵 이름 있죠? 푹신푹신한 빵 안에 바바리안 필드? 그 생크림 들어가 있는? 네, 어쨌든 그 비스마르크 빵이 있어요. 맛있어. 그리고 이제 철을 정책. 그래서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세 나라 동맹을 성사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프랑스는 결국 이때 고립돼 가지고 아프리카를 진출하죠. 그래서 빈회의를 주도한 거는 메테르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고 대륙 봉쇄령은 프랑스 나폴레옹 1세. 정답은 3번 철의 정책. 파시스트당 결성한 거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무솔리니. 그리고 농노 해방령 발표한 거는 네.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 암살되죠? 자, 12번. 신의 혁명과 이제 중국의 민중운동. 이거 엑셀인데 거의.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 손문이 임시 대총통 취임. 그리고 혁명 세력과 군벌의 원세계한테 대총통을 넘기죠. 그래서 청왕조 멸망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원세계는 이제 군벌이었지. 그래서 본인도 독재하려다가 죽었죠. 자, 그래서 12번은, 네. 정답이 3번이에요. 13번. 송이 우리 어디야 동맹을 맺었다. 송은 우리와 힘을 합쳐 요를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공격해서 거란을 멸망시키고
만리장성 경륜계로 남쪽은 송, 나머지는 금이 차지도 좋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송은 여기서 연우십육조를 되찾게 돼요. 이때는. 근데 그러고 이제 북송이 망하죠. 정강의 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이때 가는 금이에요. 그래서 흉노하고 화친한 것은 시대가 안 맞고 지정은제는 청나라고 3번의 난 이것도 청나라고 견륭의 침입을 받아서 천도한 것은 네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견륭의 침입을 받은 건 이건 서주. 그래서 정답은 4번 맹한 목극제. 자 프리어 1. 자 이거 약간 사상 문제인 것 같은데 사상 문제 좀 어렵죠.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매해 전 생애 동안 더러운 작업장에서 하루 15시간 한 가지 일만 되풀이한대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가난. 난 정말 가난이 싫어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네 뭐 그래요. 그렇고 그 어쨌든 이때 산업사회 전후로 좀 그 약간 그래 돌아오는 건 약간 그런 거지. 이때 진짜 근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근데 지금은 뭐 하루 8시간 노동? 요즘은 주 52시간 노동이 표준이라면서요? 네. 14번. 사회적인 부는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방적기는 아동들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노동이 증가했고 대중은 빈곤해졌다. 지금은 더 심하죠. 지금은 아예 그 AI가 일을 하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버리죠, 아예. 그래서 이 배경이 5번. 네, 15번. 네,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문장으로 보는 세계사. 그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왕이 계승자임을 주장했고 기존 문장에 프랑스 왕실의 문장을 혼합. 그래서 이 100년 전쟁이 일어나죠. 결국은 이 100년 전쟁 후반부에 잔다르크가 활약했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낭트 칙령은 그 이제 프랑스의 그 개신교 일파 중에 하나인 위그노. 위그노와의 이제 대립을 완화시킨 거고. 렉싱턴 전투는 미국 독립전쟁이고, 그리고 이제 이건 나폴레옹 전쟁, 카노사 구류 사건은 이거는 독일 역사예요. 16번. 바스티유 함락 이래로 10년 동안 한 사람이 혁명을 주도하거나 완성시킨 건 아니었다. 시민혁명이라고 올라르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청원은 이거는 영국이고요. 루이 16세 서처형. 이게 정답이죠. 17번. 이슬람의 변천. 그 칼리프 시대 칼리프가 선출이 됐고 네. 그 우마이야 왕조 다마스쿠스 중심. 그리고 후 우마이야 왕조 스페인 코르도바 그리고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당나라하고 탈라스 전투를 이겨요. 네, 정답 5번이죠. 그리고 18번. 그리고 타지마할은 인도 무굴 제국이고요. 간다라 양식. 그 간다라 양식은 그 인도 쿠샨 왕국 시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가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비잔티움 제국 정복은
이건 터키. 네. 삼보주의. 인민의 생계.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 중국의 현대화. 그 상하이 인민광장 보면요. 근데 뭔가 되게 현대화가 돼 있기는 해. 내가 상하이 인민광장 가봤는데. 근데 인민광장에서 내가 뭘 사 먹은 건 없어요, 솔직히. 그냥 구경만 했어. 돈 아끼려고 했거든. 결국 나 귀국해서 사실 국내 돈으로 다시 환전됐잖아. 18번. 중국 동맹회하고 중국 국민당은 손문. 그리고 금릉기계국 설치는 이용장. 변법자강운동은 강유회의. 강유의. 그래서 뭐냐, 중국의 등소평이에요. 근데 등소평 때는 이런 개혁 개방 정책이 추진이 됐는데 시진핑이 오히려 퇴화를 했죠. 자, 노르망디 상륙작전 나왔네요. 네. 6월 6일 D-Day. 네. 그리고 상륙작전 성공하고 그 파리를 해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2차 세계대전 후반부의 전기였는데,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죠? 폴란드를 먼저 침공을 했죠. 자, 20번. 우리끼리 가자. 이거는 되게 최근 문제예요.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들 세계사 교과서를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 브렉시트가 우리나라를 위한 최선 선택일까 뭐 이런 거. 그 이거는요, 교과서에는 그 이유에 대한 것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그 이거는 약간 최근에 그거 같아. 그 최근에 이 최근에 이제 영국이 EU 탈퇴하려고 하잖아요, 브렉시트. 근데 지금 영국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영국 그 보리스 총리부터가 일단 코로나 걸렸죠. 그래가지고 그 영국은 지금 어떻게 지금 될 방법이 없는데, 그 EU 유럽연합, 1992년 유럽 공동체 12개국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때 12개국으로 출발을 했던 게 유럽연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뉴딜 정책 1930년대 미국이고요. 대서양 헌장, 이거는 그 EU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 윌슨의 평화원칙 14개조, 이거는 파리강화회의고요. 반동회의, 이거는 그 뭐냐, 이거는 중국 쪽 얘기.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세계사까지 다 봤고요. 세계사를 다 봤는데, 솔직히 이번에 얘기를 하면요, 3월 학력 평가라서 그런지 솔직히 좀 문제 자체는 쉬워요. 3월 학력 평가라 문제는 좀 쉬운데, 그 이때는 이제 뭐냐, 문제는 좀 쉽고 그 무엇이냐, 이때는 좀 문제가 좀 쉽고 그 아직 3월이라 좀 쉬울 거예요. 3월엔 좀 쉽고 그 근데 이제 6월 모의평가하고 9월 모의평가,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요. 보통 교육청이 조금 쉬운 편이고 평가원 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평가원 거는 이번 수능 때 한 이렇게쯤 나올 거다 하니까 수험생들 약간 엿먹이려는 약간 그런 의도로 내는 그런 문제고, 결국 이제 근데 11월 수능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난이도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난이도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탐구 영역의 세부 과목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탐구 영역 세부 과목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그
이 과정이 있어서 좀 그런 목표는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 뭐냐, 이 과정에서 약간 이제 약간 만점을 탐구 과목은 어쩔 수 없지만 국어 수학의 경우 국어 영역하고 수학 영역은 그 100점 만점을 1%로 만들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영어 영역도 90점 이상을 1%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긴 한데 사실 영어는 절대평가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영어는요. 절대평가라고 해서 조금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영어도 어려워요. 근데 영어는요. 영어 영역은 아무리 어렵게 내도 솔직히 그 90점 이상 1등급이 4%가 넘을 거예요. 한 5%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어는 솔직히 죽어라 공부하잖아, 다들. 맨날 다른 거 공부 안 하는데 맨날 영어 단자책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그 만점이 1%그 이상은 나올 거예요. 솔직히 영어는요.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 이유는 그 사실 1등급 대부분을 외고생들이 다 갖고 갔거든요. 외고생들이 사실 영어 영역 시험 자체는 제일 잘 봐요. 외고생들은 진짜 다른 일반고보다 영어를 더 수준 높게 배우거든? 애초에 외고생들은요, 국내 대학을 어학계열이 아니면 잘못 가요. 외고생들은 어학계열이 아니면 진짜 내신 불이익이 가거든요? 어학계열 아니면 외고생들은 유학 가야지. 외고생들은 유학반이 있어요. 외고생들은 유학반이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자사고는 폐지될 거고, 그리고 보통 2등급의 한 절반은 재수생이에요. 1등급의 한 일부하고 2등급의 절반은 재수생이야. 그리고 진짜 재학생들 중에서 1등급을 받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예요. 진짜 재학생들 중은 솔직히 이 상대평가에서 많이 밀린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EBS가 나오고 그 난이도 조절 이런 거 정책이 가고 나서는 솔직히 그 재학생들이 최대한 좀 그래도 학교에서의 수업으로 최대한 그 실력치를 따라갈 수 있게끔 맞춘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아마 올해는 그게 힘들 거예요. 올해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일단은 등교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온라인 수업도 사실 학생들의 성취도가 별로 높지 않다고들 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이 뭐 설마 학생들이 학교 교육만 받겠냐고요. 그렇다는 거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네, 사실 우리나라는 참 이게 지금은 이 올해 수능이 예년에 비해서 사실 재수생들이 조금 유리하긴 할 거예요. 유리하긴 할 거고, 근데 이제 재학생들이 올해 고3들이 예년에 고3들보다 많이 힘들 거예요. 물론 수능이 2주가 늦춰졌기는 했지만 올해는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3월 학력 평가하고 4월 학력 평가 문제가 온라인으로 지금 배포가 돼 있다는 거를 아마 좀 이런 거 자료들을 찾아보는 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아마 받아가지고 풀어볼 수 있으신 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저는 이제 역사 3종만 했는데 풀어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과목도 좀 풀어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3월을 했는데 6월 모의평가가 2주 늦춰졌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까지 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들이 모두 2주씩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6월 중순쯤에 아마 평가원 모의평가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시간이 되면 그
4월 학력평가 문제를 갖고 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어요. 4월에는 4월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지금 시점이 6월이긴 한데 네,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교육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저는 또 내일 현충일 관련 얘기를 아직 좀 컨텐츠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오늘 밤 사이에 근데 사실 좀 무거운 거 준비 안 할 거예요. 올해 현충일에는. 네, 그러면 저는 네,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안녕.